여기 북카 팬데, 저기, 찬송가하고 그 옆에 성경이 이렇게 성경전서가 보이는 듯. 난 그게 궁금하거든. 성경책이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. 그냥 성경처럼 안 펼쳐보지만은 그냥 꽂혀 있는가 안 꽂혀 있는가 난그 점이 궁금해. 그래가지고 이 북카페, 이 봉제산에 북카페가 3곳 있는 걸 아는데 몰라,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곳에 북카페가 또 있는지. 이렇게 비 오는 이 시간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. 나는 지금 우산을 펼쳐 들고, 여기 온 건데. 네, 관람석. 그러니까 이 앞에서 운동 오는 거 구경하는 관람석. 뭐 그런 곳이겠지? 자연학습원. 여기도 뭐, 이건 뭐 골대를 잡아뜨렸어. 저렇게 골대를 저렇게 놔야 되는 건데, 여기는 왜 이렇게 박아놓으라는 건가? 왜 그렇게 잡아뜨렸어? 여기 역시도 코로나 19 때문에 이렇게 박아놨고. 아유, 나는 이 나무 이름도 모르지만은, 아이고, 에? 무슨 꽃인지 몰라도, 불구스름한 꽃이 꽤 폈네. 알지 못하는 꽃이지만. 아니, 어쩌면 이렇게 풀을 잘 깎을 수가 있을까? 참. 이거 나무가 이렇게 저뭐 촘촘히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건가? 아주 풀이 아주 기가 막히게 진짜 깨끗하네, 그냥 아주 풀이. 안녕.